제춘씨, 시민이 불만 있는 민원이 발생한 골프장 방문 적극 행정으로 대처. 요즘 코로나 사태에 외국에 나가지 못한 골프 애호가들, 지금 인근 수도권 일대까지 몰리면서 골프장이 호황을 맡고 있습니다. 땡볕에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땡볕에 골프를 치다. 최근 제천시가 시민의견에 이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시청역 구힐대 사인, 현재 킹스락 골프장을 방문해서 이것저것 이제 그 조치를 취하고 이제 갈등 중재를 보복행정 의혹이라는 누명을 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제천시가 이제 그 지역에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상당한 행정적 지원과 시민들도 성원이 있었습니다. 구힐대 사인 골프장을 새롭게 인수한 킹즈락 골프장은 지역민과 상생을 외면한 채 코로나 사태 오히려 이용객이 증가하자 이익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제천시는 직접 골프장과 지역 주민의 할인 여부를 이제 중재하고 나섰는데, 제천시는 그 지역 상생 발전 차원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이 골프장에 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골프 애호가들과 일부 시민들이 힐데사인 골프장, 예전 힐데사인 골프장 시청 옆에 있는 현재 이제 킹즈락 골프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들이 이제 이익만 챙기는 영업을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천시는 하수처리장 관련 공사가 있는 지난 2일까지 며칠간 골프장의 전기공사로 물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지금은 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킹즈락 골프장은 물공급이 잠시 끊긴 것이 보복성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천시는 지역민과 상생하지 않은 골프장에는 이제부터라도 물값을 제대로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인근 지역의 충주의 경우도 최근 골프장과 지역민이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단양, 삼척, 동해 등에서도 지역민 할인 제도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천시가 이로써 그 다수의 시민 입장에 그 현실적,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작업성 보복이 아닌 적극 행정을 펼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골프장 관련해서 참 그 뭐 말이 많은데, 땡볕에 골프 치시는 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간에 지역에서 이렇게 혜택을 줄 때 골프장 측도 거기에 맞는 상생발전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